경남 양산의 한 공원. 이곳에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것이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스케이트보드. 우와, 다들 잘 타는데요. 그런데 그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딘가로 시선 집중. 수많은 이들의 눈길 속에 한 소년이 스케이트보드를 탄 채 유유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점프! 마치 스케이트보드가 발에 붙은 것처럼 놀라운 점프를 선보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타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환호 속에 여유만만 주행을 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나타난 계단. 이번에는 또 뭔가요? 계단 옆 난간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데요. 놀랍게도 바퀴가 아닌 보드 가운데 면을 이용해서 내려옵니다. 평지를 달릴 때도 뛰고 돌리고 그냥 내달리는 법이 없는 준이군요. 자, 이번에는 계단 턱 위로 점프! 보드 끈 면으로 계단 모서리를 아슬아슬 미끄러져 나가는데요. 공원에 있는 모든 계단과 난간이 준이에게는 최고의 놀이기구이자 훈련기구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기술의 향연. 보드를 공중에 뛰어 360도 회전하는 놀라운 기술까지 선보이는데요. 대체 준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몇 가지나 될까요? 진짜로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진짜로 지금까지 이제 집 나간 기술까지 합치면 제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기술 200개라고요?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보드를 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술이 몸에 배었다는 준이. 그럼 이번에는 준이가 구사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 한번 구경해볼까요? 보드를 타고 달려가다 점프! 발끝으로 보드를 차서 한 바퀴 돌린 다음 착지하는 기술인데요. 준이가 즐겨하는 트릭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제 4년 9개월 정도 됐어요. 엄청 잘 타는데요? 맨날 타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나고 텅 빈 공원. 홀로 남은 준이는 스케이트보드에서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준이가 뭔가를 꺼내옵니다. 길쭉한 원통 위에 나무 판자를 올린 다음 그 위에 올라서는데요. 이거 이제 보드 탈 때 밸런스 키우려고 해요. 밸런스를 잡아놓으면 이제 훨씬 보드를 안정감 있게 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시간 재줘. 하나 둘 셋. 하루 종일 보드를 탔는데도 지치지 않는 걸까.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밸런스 보드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너 엄청 떨리는 게 뭡니까? 야 하지 마. 와 진짜 어려워. 이제 또 다리 힘이 풀린다. 야 어떡해. 과연 준이의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아 힘들어. 내일은 10분 간다. 5분 36초 54요. 무려 6분 가까이 버텨냈군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제일 잘했어요. 오늘 잘했어요.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10분 가능이었는데. 10분? 결국엔 다리가 너무. 이제 좀 앉아서 쉬려는 걸까. 준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 뭔가를 보는데요. 어째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와, 부럽다. 준이의 눈빛을 반짝이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스케이트보드 영상인데요. 잘 타는 사람들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있어요. 준이에겐 영상을 보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의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타는 걸 보고 이제 나도 이런 걸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대리만족도 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이번에야말로 좀 쉬려는 걸까요? 장난감 같은 걸 펼쳐놓고 노는가 했더니 아니 이것도 스케이트보드인가요? 지금 핑거보드 가지고 놀고 있어요. 내일 해보고 싶은 것도 이걸로 해보고 드림트릭도 이런 걸로 해보고 오늘 한 것도 그냥 이걸로 해봐요. 핑거보드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한다는 존이 도전하고 싶은 기술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곤 한답니다. 진짜 드림트릭은 너무 많아요. 키플립백 노즈블런트를 진짜 제일 하고 싶고 키플립을 차고 180도를 돌려서 이제 노즈로 레일에다 거는 기술인데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기술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안 걸리고 날아가서 완전히 빵 넘어진 적이 있는데 너무 아파요.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준이는 왜 스케이트보드를 계속하는 걸까? 새 기술 늘려갈 때마다 그 이제 그 성취감이 하나씩 있고 그 기술 탈 때마다 쾌감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맨날 모두 어울려서 계속 타고 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9살 때 친구를 따라 처음 타게 된 스케이트보드. 준이는 하루 10시간을 탈 정도로 보드에 푹 빠지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전혀 달랐답니다. 친구랑 타는 거 봤는데 너무 위험한 운동이었어요, 저한테는. 바퀴가 달려있고 온몸으로 넘어지고 또 속도도 엄청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드를 버린 적도 있었고 아무리 엄마지만 내 꿈을 막을 수는 없다고 엄청 저랑 많이 싸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스케이트보드를 향한 준이의 열정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보드 입문 3년 만에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낸 준이. 이제 준이에겐 더 큰 목표가 생겼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올림픽 이제 3년 정도 뒤에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수익권 안에 드는 게 목표예요. 세계를 무대로 뛰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맹훈련 중이라는 준이. 오늘도 실내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야외에서 못한 기술들을 여기서 할 수 있어서. 보드 위에 올라서는 순간 준이의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 중이랍니다. 몸풀기부터 고난도 기술 연발. 준이가 출전하는 스트리트 부문은 다양한 구조물을 이용한 기술을 선보여야 하는데요. 이야, 그야말로 날아라 슈퍼보드라군요. 준이가 구사하는 기술들은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서 선보일 정도로 고난도 기술. 어른들도 쉽게 성공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준이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할 줄 아는 이제 기술의 폭이 매우 이제 넓은 친구라서 이제 그만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보드를 타는 친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국내에서는 그래도 모든 성인이랑 이렇게 어린 친구들 통틀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래는 물론 성인들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기량이지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선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상황. 과연 어떤 기술일지 궁금한데요. 아우 저런 보드가 레일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괜찮아? 차. 이렇게 넘어지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어하는 기술은 뭘까요? 널리 270도 립슬라이드라는 기술인데 저도 아직 저희 나라에서 그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성공하는 선수가 드물 정도로 국가대표급 최고난도 기술이라는 널리 270도 립슬라이드. 과연 13살 준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 번 넘어진 탓일까 점프조차 하지 못하고 레일을 그대로 지나쳐버리는데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무서워요? 네. 아니 무서운데 왜 이 기술을 하려고 해요? 국가대표 선발전 국가대표 돼야 되니까요. 한번 몰아닥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는 법. 일단 쿠션을 대고 연습해보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 봐 무서운 거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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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릴까 봐. 그냥 무서워? 다. 다? 엄청난 공포감을 아는 채 다시 시도하는 준이. 되겠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돼. 아, 너무 무서워. 자꾸 실패하면서도 도약대에 오르기를 멈추지 않는 준이. 긴장한 탓일까? 쉽사리 보드에 올라서지 못하는데요. 드디어 출발! 과연 이번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 이 정도면 10번 하겠다. 그냥 다 무서워요. 그냥 진짜 어떻게 다칠지도 모르고 어떻게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했어요. 안 무서운 걸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형들한테 상대가 안 돼요. 훈련을 마치고 준이가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스케이트보드화를 꺼내오는데요. 걱정스러운 엄마의 표정을 뒤로 한 채 신발에 뭔가를 바르는 준이. 맨손으로 꼼꼼하게 신발을 덧칠합니다. 약간 신발을 보수해주는? 네. 아 맞다, 코팅제. 맨날 킥클립 같은 기술을 하다 보면 여기에 다 찢어져가지고 다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발라요. 어떤 신발은 하루 만에 다 닳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맨날 꼭 발라요. 어마어마한 연습량을 견디지 못하고 닳아서 찢어지기 일쑤라는 스케이트보드화. 이거 바를 때마다 놀랍다. 너무 진지하게 바른다. 준이는 타는 시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하루에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연습량은 자기가 다 채워서 하니까 저거를 안 바르면 신발 3일 만에 다 떨어져요. 요즘은 발라서 한 달에 두 컬레.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두 컬레. 옛날에는 이 신발 말고 다른 신발 신고 할 때는 한 달에 세 컬레 정도 했었어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더 꼼꼼히 보수해준다는데요. 아, 다 했다. 자, 이제 고장에 10kg.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좀 이제 굳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굳을 동안 이제 이렇게 안 붙여놓으면 완벽하게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놔요. 신발을 점검하고 나면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준이. 바로 마사지 봉으로 다리를 풀어주는 건데요. 그냥 엄마가 뭔가 종아리만 했다. 종아리랑 이걸로 종아리 풀어. 스케이트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체 근력. 다리를 잘 관리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몇 시간 동안 타고 오면 엄청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뭉친 걸 풀어줘야지 좀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네, 맨날 풀었어. 그런데 준이의 다리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한 9살 이후 늘 멍을 잘고 사는 준이 때문에 엄마의 가슴에도 멍이 들었다는데요. 오늘 새로 생긴 멍이다. 두 개. 두 개 새로 생겼어. 응. 해자네, 해자. 준이가 이제 다리에 상처가 나서 밴드를 달라고 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준이 다리를 본 거죠. 근데 그때 상처가 너무 많고 똑같은 부위에 지속적으로 계속 맞은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이가 늘 보드로 늘 그 부위를 맞으니까 준이가 운동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증명을 해보이라고. 365일 가시지 않는 준이의 멍 자국은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집에 와서 울었어요. 저도 너무 속상해서 울고 그만두자고 그냥 준이한테 하소연도 하고 준이가 와. 이제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보드 그만두는 건 안 되고 반바지를 안 입게 된 거 같아요. 네. 스케이트보드를 향한 준이의 식지 않는 열정 뒤에는 바로 부모님의 묵묵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얘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얘의 재능이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재능을 그냥 날려버리면 얘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 후회도 할 것 같고 저도 후회할 것 같고. 누구보다 준이를 잘 아는 아빠의 약선 마사지. 딱딱해요. 원래 말랑해야 돼. 말랑말랑 해야지. 이게 물 저장소야 이거. 이거 출렁출렁거렸었는데 이제 안 거려. 아빠의 손길에 하루 내내 쌓인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탄 지 4년 만에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된 준이. 과연 그 운동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스케이트보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형성. 60초라는 시간 동안 그 좌우 5도를 벗어나지 않는 센터를 얼마나 유지하는 능력인데 아마 스키나 스노보드 선수들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잘하겠죠. 그래도 평균이 보통 뭐 제가 알기로 30초 후반에서 40초 중반이니까. 흔들리는 판 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균형을 잡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인데요. 갈게요. 시작. 일반인은 몇 초도 버티기 힘들고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선수들의 평균 기록도 40초 내외라는데요. 좋아요. 내려올게요. 거의 다 1분.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해야 돼. 놀랍게도 준이의 기록은 59.9초. 측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랍니다. 60초 동안 강준이 선수는 정중앙에서만 측정이 됐거든요. 동쪽 평형성 능력은 뭐 기존의 국가대표 선수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준이. 이번에는 제작진이 특별한 미션을 제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보드 멀리뛰기. 스케이트보드 경력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했는데요. 시작은 보드 10개. 첫 번째 친구부터 도전. 가볍게 성공하는데요. 두 번째 친구 역시 가뿐하게 성공. 마지막으로 시도한 준이도 아직은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이제 21cm가 더 늘어난 보드 11개. 속도를 높이며 달려가 힘차게 뛰어오르는데요. 아쉽게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실패. 모두 한 개의 차이가 너무 큰 모양입니다. 이제 남은 건 준이뿐인데요. 힘차게 달려온 뒤 점프! 너무 가뿐하게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보드 12개에 이어 13개까지 연이어 성공! 지켜보는 친구들의 환호가 절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준이가 어디선가 보드 한 장을 더 들고 와 나란히 놓습니다. 와, 이거 하면 신기록인데. 나는 이걸 넣으면 제 새로운 기록이 돼요. 아, 이거 그럼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네, 14개. 14개? 자기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준이. 보드는 총 14개로 그 길이만 무려 2m 75cm에 달합니다. 자신의 키 두 배에 가까운 길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준이. 처음 하는 시도에 긴장한 듯한 표정인데요. 그동안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힘차게 발돋움한 후 도움닫기 속도를 높이는 준이. 그대로 보드와 함께 날아오르는데요. 지켜보는 사람까지 숨 막히는 이 순간. 준이 무려 14개의 보드를 뛰어넘습니다. 친구들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 갈채를 보내는데요. 새처럼 날아 가뿐하게 착지하며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재밌어요. 기록 깨는 맛에 하니까. 기록을 깼다는 거에 기쁜데 한편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두 번째 미션. 알리점프로 줄넘기 10개 뛰기. 보드 위에서 줄넘기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보드 펴고? 네. 일단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데요. 아우, 어째 쉽지 않은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더 하면 10개! 준이는 과연 줄넘기 10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홉, 열! 이야, 준이 이걸 해내는군요. 대단합니다. 다 해서 기쁘긴 한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준이는 승부욕부터가 남다른 것 같군요. 다음 날. 아침부터 온 집안에 맛있는 소리와 냄새가 퍼져납니다. 엄마가 식사를 준비 중인 모양인데요. 고기를 매일 먹어야 돼요, 준이가. 또 준이가 또 이제 성장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백질이 중요해서 거의 매일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한 요만큼씩 매일 먹어요. 영양은 물론 정성까지 담아 푹 꼬아낸 곰국에 단백질 꽉 찬 소고기까지 귀한 음식이 한 대 모였습니다. 맨날 먹어서 한편으로도 맛있긴 한데 한편으로 약간 물려요. 물려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까요? 엄마가 준이의 식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몸 분석을 하니까 체지방도 미달이 나왔고요. 몸무게 미달.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육도 미달 나오고 다 미달이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뭐 그냥 다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날 오후. 오늘도 맹훈련에 여념이 없는 준이.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계속 실패의 연속입니다. 엄마의 표정도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그때! 어머머! 준이야! 괜찮니? 그런데 엄마가 준이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준이를 보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엄마, 걱정되지 않으세요? 너무 놀래요. 너무 진짜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많이 그러는데 제가 같이 놀래버리면 준이가 더 놀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일부러 표정에 변화가 없게 그렇게 저도 훈련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준이.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 지켜보는 엄마의 애가 탑니다. 대체 무슨 기술이길래 이리도 힘든 걸까요? 이 스핀 보슬라이드 빅 스피너시예요. 이제 보드를 270도를 회전시킨 다음에 레일에다가 밀고 나가면서 또 270을 돌리면서 아웃하는 기술이에요. 전 처음 해서 어려워요. 아,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네. 저건 그냥 저 혼자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안 돼요. 점프하며 보드를 270도 회전시킨 후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가 다시 보드를 270도 회전하며 착지. 준이가 여러 기술을 조합해 만든 자신만의 트릭이라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자신만의 기술에 성공할 수 있을까? 드디어 넘어지지 않고 착지 성공!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기술을 수십 번의 실패 끝에 현실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표정이 성공한 사람 같지 않은데요?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아니요.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 있는지 보드를 들고 다시 한번 도약대로 향하는데요. 성공했는데 랜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깔끔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완벽한 성공을 하기 전까지 결코 보드에서 내려오는 법이 없는 준이. 준이에겐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아프죠? 아파요. 그래도 뭐 넘어지는 게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이제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이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한 발에 탈 수 없으니까 맨날 새 기술 그런 거를 맨날 넘어져도 맨날 하죠. 준이의 천재성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노력과 끈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세계 1등 모으려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1등 되려고. 보드계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 얘기하면 아, 강준이 이렇게 딱 나오게.